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다육이 키우는 중에 제가 키우고 있는 리톱스라는 아이들이에요. 또 궁뎅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귀염이라고 궁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얘들 요즘 탈피 시즌이 왔어요. 탈피. 얘들은 몸을 불릴 때 탈피. 예, 몸을 이렇게 살짝 입 벌리고 있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몸이 이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갈라진 아이들은 두 개라는 것이죠.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지금 이게 터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입을 꽉 다물고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탈피를 한답니다. 얘들이 은근히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어느 날 물러서 땅속으로 쑥 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얘들은 좀 마르다 싶게 키우다가 입장이 쪼글쪼글하다 싶으면 그때 저면관수 해주면 좋아요. 저도 얘들을 한몇개 키우고 있어요. 종류별로 이름이 다 있지만, 뭐, 그전 통칭으로 리톱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다입 벌리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잘 키우면 또, 늘리는 재미가 있어서, 또 키울만 하죠. 이렇게 또 얘가 씨앗을 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얘는 씨앗을 물고 있는 반면에 아직 탈피를 할 생각은 없나 봅니다. 얘들을 탈피하는 과정 얘기하면서요. 얘들 지금 탈피 한창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뾰족하게 벌리고 있을 때 얘들 자연 탈피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입을 벌린 애들은 거의 이제 뭐 많이 진행이 됐죠. 이렇게 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답니다. 손대면 어떻게 될까 봐 이렇게 벌려 놓는 거예요. 이거 찢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옷 벗는 것을 애기들 옷 벗는 거 도와주듯이 이렇게. 놔두면 더 빨리 마르겠죠. 가의 입장이 완전 뜯어내지는 않고요. 얘들이 입장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완전히 떼내지는 않고요. 요렇게요. 벌려놓을게요. 빨리 마르겠죠. 입장이 겉입장이 또이 아이도 이 아이는 2두예요. 두개 붙었죠. 요 아이는 우와 4개가 있어요. 4개. 와. 야, 물기가 많이 있네요. 이거 탈피할 때는 애들이 힘들다고 물을 좀 줄이라고 하긴 해요. 저 최근에 저도 물을 안 줬거든요. 근데 엄마 몸집에서 이렇게 수분이 많아가지고 요 속에 수분을 막 품고 있죠. 그러니까 애들 물 주면 물러서 진짜 껍데기만 남고 땅으로 꺼지듯이 사라진답니다. 아주 쪼글거릴 때만 한 번씩 전면관수 해주자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두 개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사이좋게 쌍둥이로 나왔어요. 또요 아이는 진행이 지금 막 되고 있어요. 얘 몸부림을 치고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산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아주 조심스러워요. 얼굴에, 새로 나온 얼굴에 상처를 줄까봐. 새 얼굴 너무 귀엽죠? 입을 뾰족히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요렇게 해야 잘 보일래나? 이렇게 조금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저는 완전 왕초보 시절에 어떤 분이 이건 좀 작은 아이들이고, 좀더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더큰 아이들의 여기 막 가에 이 탈피한 껍질을 막 쭉쭉 찢어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이쪽에 중간에 또 아예 한번 해볼까요? 입 찢어서 미안해. 내가 도와주는 거야.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벌려놔요. 그러면 자기들의 애들도 자연분만한 애들이 똑똑하다잖아요. 그래 약간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해결하게끔 그렇게 할게요. 요 분은 제가 선물 받은 분인데 분에다가 제가 심어서 키우는 아이들 얘들은 거의 탈피가 거의 끝났어요. 말라가고 입장들이 말라가고 있네요. 얘들은 거의 말랐어요, 벌써. 바깥 입장에 말랐죠.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속살이 보이죠. 여기 진행하고 있는 아이만 조금 도와주고요. 겨울에 저는 이 리톱스들이 정말 없는 듯이 지냈어요. 물도 자주 안 주고. 이렇게. 어머, 새살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라갈 때까지 두고 보자고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나머지는 제가 혼자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